한달 열 한 달 딸 둘둘을 어디 갖다 줍니까? 최전방 바닷가에 갖다 둘 수 없습니다. 어린 딸 둘둘을 활나에 오도 그리 둘 수 없습니다. 아주 막막합니다. 근데 가을이라는 인간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권사님 아파서 육지에 나갔다고요? 예. 권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명의미에 딸이 둘이 저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교회 목사님 사모님께 딸들 둘 맡겼어요. 맡겨놓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도 아픈 데는 없는지 학교에 제대로 갈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나와보니까 딸들 둘이가 찜찜이가 달려서 아빠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아니야. 엄마한테 편지는 소식 없다는 이야기 듣고 딸들 둘 눈밥을 해서 눈물이 촤악 쏟아진 것 같아. 창자가 찢어진 것 같아. 그때 하나님도 그런 정도의 시련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또 시련을 갖는 한 방에 또 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어서 서울로 배를 타고 나가셨어요. 서울 나가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임신 중독증이 악화가 돼서 임신했던 애기가 도산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지금 목숨이 경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해군의 제일 반대로 백년도에서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까지 나가고 안 계시니까 누굴 찾고 우상도 없습니다. 누굴 찾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되니까요. 저를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은 더 난립니다. 마음의 사탄은 그렇잖아요. 저들이 이기는 것 같고 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 같으면 더 난립니다. 저 김교회 전사식 저 많은 돈 빌려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복받는 자들 전사식 망하는 거 보라고 큰 비판하는 소리가 그때 막 들립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고 있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쌓아왔는데 대리랑을 나가서 석 달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쉬고 있었어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쉬고 있었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부대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집차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4시에 운전병을 깨우면 운전병이 찡그리고 해서 근데 숨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우리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운전병이 찡그리고 하는 것이 은혜롭지 못해서 그때 장애도 운전 못하게 합니다. 근데도 제가 바닷가에 집차를 몰래 몰고 나가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3시쯤 돼가지고 벌써 차를 몰고 나옵니다. 그럼 4시 이전에 3시 저희 내가 출발해서 나가면 3시 반 되면 벌써 교회 도착합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전에 교회 도착하면 깜깜한 새벽 4시에 교회 도착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바닥도 흐리고 벽체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천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배려가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축하는 땅바닥에다가 가말대 깔아놓고 땅을 처음 옮겨서 하나님 저처럼 살려주세요. 제가 30만 불 저거 못 갚거나 그의 거림이 중단되거나 저희 아내가 죽거나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면 저는 군대 상을 끝납니다. 저렇게 못 가고 피곤한 저분들도 저 살려줄 것 같으니까 나 좀 더 살려주세요 하고 미친 사람 저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오는 발짝 소리가 들리면 성도들 발짝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가만히 부산에 태워놓고 들어가서 형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 보름도 안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나갈 때는 피할 줄에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지 않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주 전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리하시고 운영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일에 애쓰고 목숨을 위해서는 그에게 저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문제가 잘못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나라 어려움 당하고 권한다 하면 절대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장차 여러분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방침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을 닦고 자신 가지고 기다렸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명 기도를 쌓아가는데 저희 아내가 육지로 나가서 한 달 반을 큰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과정을 마치고 내일은 수술한 날입니다. 수술 전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하세요. 이렇게 병이 아파서 모든 시선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